곧 도달하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오늘 주제하고 살짝 좀 연관이 있어서 부금을 좀 넣은 거예요. 네, 고자가 됐다고 하죠. 바로 오늘 주제로 띄었던 이 내시 환관, 이 환관에 대해서 바로 이 환관들의 공통점이 고자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근데 사실 오늘 주제가 뭐 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환관에 대한 얘기지만 한번 부금을 마저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자라니, 의사형 바로 이보세요? 여긴 전화가 없어요. 네,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내가 고자라니 예? 대사를 만들어냈던 이 심영을 연기했던 배우 김영인씨가 있죠. 그 배우 김영인씨가, 이분이 원래 그 약간 그 드라마에서 단역 이런걸 좀 많이 하셨어요. 단역 이런걸 좀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2003년에 그 야인시대의 그 시즌2, 야인시대 파트2로 들어가가지고 이때 그 연극배우 겸 그 사상가였던 그 심영이라는 역할로 김영인씨가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상하이조에게 총 두 발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 총 두 발이 영 좋지 않은 곳을 스치고 가서 관통을 했죠.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그 두 발이 그 두 발에 탕탕 쐈는데 딱 어떻게 그 정확하게 그 응? 영 좋지 않은 곳 그 두 곳을 다 맞았을까요? 응? 그래도 하나만 터졌으면 응? 그래도 그거는 되지 않았을 텐데 두 군데를 다 맞아가지고 선생님은 앞으로 아기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네, 그 명동에 있는 그 백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죠. 자, 어쨌든 이 심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가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는 그 고대 역사부터 이제 동양권 역사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이 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관, 좀 쉽게 설명하면요,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 남자 사람한테 중요한 거기가 없고요. 그 근데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 뭐냐, 일단은 그 수도꼭지만 불경 그 불구인 데가 있어요. 음경만 불구인 데가 있고, 그 생산을 해내는 고환만 불구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군데 다 불구인 경우도 있어요. 두 군데 다 불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일부 다처제가야 뿌리 깊은 왕정 국가에서 많이 운용되는 제도예요. 왜냐면요, 왕의 궁정을 담당하는 남자 신하들은, 궁정 담당 남자 신하들은요, 약간 그 다른 남자들이 약간 그 왕의 그 궁궐 이런 데에 침범을 해가지고요, 왕의 여자라고 하죠, 궁녀들을. 왜냐면 왕의 여자들 보통 정식으로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응?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그 왕후, 응? 뭐냐, 후궁이 아닌 왕후의 책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전이 보통 정식 왕후죠. 그 중전의 아들들은 대군이 되고, 그리고 딸들은 공주가 되고, 그리고 그 중전의 경우에만 그런 게 책봉이 될수 있고, 후궁은 등급이 다 다르죠. 그 후궁들 중에서 빈이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일품 관등이에요. 후궁들 중에서 제일 관등이 높은 사람들은 빈자가 들어가는 정일품이에요. 후궁인데 정일품이야. 이 정일품들이 낳은 후궁들의 그 아들들은 군칭호까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딸들은 옹주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소이, 숙이, 그리고 숙원. 보통 숙원이라 하면 한 종사품 정도가 돼요.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그 궁녀들 중에 가끔 왕의 눈에 들어가서 너 얼굴이 참 곱구나. 이름이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내시가 누구라옵니다 하면 인상이 참 곱구나. 해가지고 가끔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하룻밤 그 승은을 입는 경우가 있죠. 그 승은을 입어가지고 특별 상궁을 거쳐서 후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궁들 중에서 그 상궁이나 나인들 중에서 승은을 입으면 후궁에 올라갈 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궁녀들도 이 황관등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승은을 입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또 일반 사회하고는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또이 아무래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자가 되면. 왜냐면 사회에 나가면 고자가 되면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충성심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왕정 국가에서 좀 황관 제도는 널리 활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황관들은 기본적으로 고자예요. 곧 고자라니. 응?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궁정에선 말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왕비나 후궁들의 정조를 위협할 요소가 없어요. 없으니까, 응? 거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위협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 물론 형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능이 없죠. 그리고 설령 왕비나 후궁들이 그 환관들 침실로 불러요. 침실로 불려가서 그 육체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아기가 생길 일은 없어요. 막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리고 설령 그 왕의 여자가 환관과 이 생수 라이프를 즐긴다고 해도 다른 남자의 자식이 태어나는 게 막혀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고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생식 능력의 유무예요. 자, 그리고 환관도 부위를 절제하는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대요. 실제로 환관들은요, 그 왕비나 후궁들이 매일같이 그 왕하고 밤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왕들이 워낙에 경무가 그 강도가 강해요. 워낙에 그 경무가 과하다 보니까 그 진짜 엄청나게 무리를 해요. 체력적으로. 어떻게 매일 밤 여자들의 그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왕비나 후궁들은 이게 그 약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이클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왕비나 후궁들의 이 놀이개 역할로 환관들이 들어간 경우가 꽤 있어요. 심지어 거세되지 않았는데 환관으로 위장 취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노애라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환관들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요. 그 기능은 없어. 기능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문무백관들은 출퇴근 시스템이에요. 출퇴근 시스템이고 그 아침에 왕을 만나서 조회를 해요. 아침에 항상 조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할 때 왕이 부르면 가는 거고, 아니면 왕이 해당 그 기관 회의하는 곳에 날 수도 있어. 주상 전환합시오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이 문무백관들은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에 가는데, 환관들은요, 보통 이 황제하고 황제나 왕하고요, 24시간 붙어 다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잠을 같이 자야 돼요. 실제로 밥을 먹을 때요, 그이 수라상에 독이 들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먼저 시식을 담당하는 환관이 있어요. 시식 담당 환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독이 들었는지 먼저 한 입씩 먹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독이 들었으면 먹고 쓰러지는 거야. 먹고 쓰러져서 죽더라도 그 시식 환관들은 그 사람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리고 자는 것도요, 경호 차원에서 정말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환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맨날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는데. 그래서 이 환관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 후한시대 후기에는 이 환관들 중에서 정말 그 최상위급에 있는 환관들은 그들을 이제 십상시가 되죠. 십상시라고 그 일컫는 환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나라 시대에는요, 환관들이 황제들을 갈아치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십상시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경우가 이제 후한 말기에 영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후한 때 영제 이후로 황제가 두 명이 더 있죠. 그 영제의 아들들인데, 뭐냐, 유변이 소제가 되고, 그 유협이 헌제가 되죠. 그런데, 영제는 그런 십상시들한테 거의 상부급 대우를 할 정도였대요. 자, 근데 그러면 굳이 뭐냐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 영화 왕의 남자 보면요, 거기서 그뭐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이런 궁중의 일 중에 굳이 남자가 힘써야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그래서 여자가 영자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 여긴 게 사실, 그래서 그 내명부에서도 항상 이 투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궁녀들 사이에도 위아래가 있겠지만 뭐좀 그래요. 그리고요, 환관들은요, 궁 밖에 나갈 경우는요, 가족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평생 너 고자지 하면서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시달려요. 그런 만큼 왕이나 황제의 권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주의 입장에서도
그래, 너라면 믿음이 가겠구나 하면서 나름 신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왕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환관 내시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요, 체력이나 완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그 남자로서 남자로서의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없어지잖아요. 거기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뭐냐? 환관들은요. 궁녀들이 하기 힘들었던 그런 굳은 일들을 환관들이 맡아야 돼요. 힘이 아주 없으면 보통 그 여러분들 막 그런 어디 사회생활 하면 좀 힘쓸 일들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은 보통 이럴 때 곤란해요. 사실 저도 밖에서 막 사람들끼리 뭐 그런 그 집단 이런 데 있을 때 아, 이런 건 남자들이 해야지 하고 막 여자들 하는데 나보고 항상 막 나를 째려보면서 얘기를 한다? 그럼 내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나는 내가 힘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은 적 있고 지금 허리하고 목하고 어깨 다안 좋은 상태인데 그 여파로. 내가 어떻게 그 무거운 물건들 다 들겠어요? 못 들지. 사실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집안 모임 이런 거였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사촌 동생들한테 다 맡기는데 저는 무거운 거못 들어요. 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 신체적인 문제가 제가 남자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렇구요. 그 당나라 현종의 측근이었던 고력사라는 환관이 있대요. 이 환관은요, 키가 무려 6척 5촌의 거구예요. 그리고 그 전진의 황제였던 부견이 있어요. 그 부견의 그 휘하의 맹장이었던 장자. 이 장자의 경우는요, 이 젊은 시절에요, 스스로 자기의 그 남근을 자른 일이 있대요. 왜이 장자가 자기의 남근을 잘랐냐면요, 양아버지의 애첩하고 간통을 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장자는 자기 양아버지 앞에서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맹세 차원에서 그 음경을 잘랐다고 해요. 얼마나 아팠겠어.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장사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환관에서요, 한자에서요, 환이라는 글자하고 엄이라는 글자는요, 그 고자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리고 환은 신을 섬기는 노예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있대요. 고대에는 왕을 신으로 숭배했으니 제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왕의 궁묘 관리인이 됐고, 엄은 신체적 특징에서 기인한 글씨래요. 근데 고대에는 엄으로만 쓰였고요. 중국에서의 환은 환자, 환수, 폐환, 중환, 내환 등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신체적 특징에서 기인해서 엄인, 엄자, 엄수, 엄씨 등으로 불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하고 환을 합해서 엄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궁궐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직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혼관, 혼씨 이런 명칭도 있어요. 궁중의 일을 돌본다 하기 때문에 중인이라고도 불러요. 화자라는 말도 있어요. 환관이 그 중국 광동성에서 좀 많이 배출이 됐대요. 그래서 피부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다고 해서 그 화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그 데려온 환관들이 피부가 좀 검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불렸다든가. 화라는 글자가 그
사람인 변자에 좌우에 약간 그두 개의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점좀그두 개를 약간 그 파이어 에그로 봐서 그런 의미가 붙었다던가. 아,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환은 한자어고요. 그 고환의 환관 맞아요? 그렇고 그 고환의 진짜 순 우리말이 불알이에요. 파이어 에그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외과 수술 문명이 좀 발달하고 나서는 그 중국의 환관을 그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양성을 하지만 그전에는요. 그 외과 수술이 없었을 때는요. 인두를 지져요. 불로 지져서 거기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깨끗한 몸이라는 의미로 여자 사람하고 그 생수를 하지 않은 동정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그 욕설로도 쓰이기도 해요. 자, 태감. 태감은 본래 이 환관들이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말이긴 했는데요. 이 환관의 전체를 그 칭하는 말로도 그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쓰였고요. 환관들도 그 태감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무슨 무슨 영감, 무슨 무슨 영감 그 이런 것처럼 그 뭐냐 그런 것처럼 약간 우두머리를 높여서 불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구요. 왜냐면 높은 사람이 이르던 말이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존칭이면 누가 들어도 싫을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제라는 말이 있어요. 내제는 궁궐 안의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환관을 높여주는 이름이에요. 치상급이라는 거야.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좀 중국 역사에서요, 사실 환관 출신으로 재상이 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관들 중에서 재상급으로 높은 벼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조선에서는요, 내시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내명부라는 부서가 있었고 내시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시부 이거를 환관이 독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료들이 내시직을 맡기도 했었기 때문에 구분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내시라고 하면 환관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통하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내시도 이거 환관 아닌가? 뭐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 위에 있는 사진은 이 고려 시대의 그 내시들의 그 뭐냐 고려 시대의 그 내시 복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동양권에서의 그 환관은요, 중국에서 시작이 된게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 환관 제도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안 갔어요. 일본에는 환관 시스템이 전파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본에서는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그 에도 막부 시대 때부터는요, 그이 군주의 하렘급 관리를요, 남자가 한게 아니고 여자들이 여급이라는 그 직책으로 맡았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오오쿠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오오쿠, 굳이 황관을 쓸 이유가 없었나 보죠. 다만 그 제도적으로 정착되진 않았고 약간 성불구자가 된 남자 개개인을 비슷한 용도로 고용한 경우는 있었다 그래요. 서양도 있어요. 서양도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환관이 있어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도 나오고요. 그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 시대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 이집트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파라오의 근위대장이었던 포티누스는 환관이었어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여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럽은요. 유럽은 이제 그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유럽에서는 환관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요. 환관이 생긴 이유가 이런 내관, 하렘 이런 문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다루겠지만 그 이탈리아에서는 이 여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가수가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중세 시대, 바로크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여자는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목소리를 원했거든. 그래서 그 카스트라토를 쓰게 돼요. 이 카스트라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쓰겠지만, 어쨌든 거세를 한 남자 가수예요. 그, 뭐냐, 그 헨델이 작곡한 그 울기아 소선가 있나? 그 파리넬리가 불렀던 그 울기아 소서라는 그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원래 원곡의 그 여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는 카스트라토가 불렀다 그래요. 남자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 궁정 가면 환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 고위직을 차지한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그 제위 계승권에서 밀려난 황족들을 후한 제거 차원에서 죽여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요. 그 가톨릭 정신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죽이진 않아요. 근데 제위 계승을 못하게끔 신체 훼손형을 가한다 그래요. 왜 그래? 그래서 거세를 당하지만 고귀한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위직을 맡는다 그래요. 제국 초기에는 코를 자르는 선에서 끝났는데 그 코를 잘리고도 그 뭐냐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황제가 있었다 그래요. 유스티니아누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제가 코를 잘리고도 그 황제가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눈을 뽑거나 고자로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렇구요. 그 황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분에서 황관이 되는 경우는요. 정관을 끊어내가지고 환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관을 끊어내면요, 그 뭐냐 남자 사람들이 되게 불규칙하게 그 뭐냐 단단하게 굳건하게 그 발사대가 일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관들이 보통 권력자의 아내들이나 딸들을 그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슬람권은 보통 그 흑인들을 환관을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동로마 제국하고는 달리 이 성기를 통째로 싹둑,
그냥 통째로 싹둑 해버려요. 여기 가위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왜냐면요, 이슬람권에서는 황관들의 주된 용도가 여자의 경호원이었거든. 그리고 그 중세 이전부터는 아랍권에서는 원래 흑인 노예를 좀 많이 썼는데 흑인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는 족족 거세를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 때도 황관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현재 터키의 전신이죠. 백인하고 흑인 환관들이 많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중국에서는요, 이미 은나라 시대, 이 갑골 문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갑골 문자에서부터 이미 강족이라는 그 유목민족이 있어요. 그 강족이라는 유목민족에게서 전쟁 포로들을 환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마천도 나중에는 환관으로 그 보직이 옮겨가게 됔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그 요순 시대부터 이미 궁형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기도 궁형을 당해봤잖아. 그리고 그 진시황 영정이죠, 이름은. 그 중국 황관 중에서는요, 진시황의 뒤를 이은 그 호해 황제의 측근으로 조고가 있죠. 온갖 권세를 휘둘렀던. 그리고 후한 시대 말기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십상시가 있죠. 십상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환관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명나라 시대 가면요, 환관이 무려 10만 명이나 된대요. 황제 전용의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환관으로 거의 뭐 부대를 꾸려요. 그래서 명나라대를 이르러서는 권력을 독점을 하고 환관들이 악행을 행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왕진, 유근, 위충현 뭐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있어요. 엄숭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하니까 조선에서 나온 명나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는 보통 이 환관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요, 조선에 사람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남성으로서 생식 기능을 상실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남자아이를 보내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화자라 불러요. 말 그대로 그 사람 인자에서요, 그 고환을 상징하는 두 개의 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을 뜻해서 화자라고 붙어요. 북처럼 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들어갔던 그 황해도 신천 출신의 정동이라는 사람은요, 명나라 황궁 생활에 잘 적응해서 최고의 권세까지 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동이라는 이름은 정말 그렇게 정말 출세해가지고 그 뭐냐, 세종 10년인 1428년에 명나라에 들어가서 예종 1년인 1469년 이 실록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집이 있었고 고향 신천도 방문했고 그 친척들의 관직 청탁도 했고요.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이 정동의 청을 막 들어줬어야 됐다고. 그래서 그해그 뭐냐, 정동이 왔다 간 이후에 그 전까지 황해도 신천은 현이었는데 그날 그 이후로 군으로 승격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 이후 조선의 사신들은 명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북경에 있는 태감 정동의 집에 가가지고 현안에 관한 입장 조정을 거쳐야 될 정도로 이 조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환관이래요, 정동은. 그래서 정동도 아니 자기 고향 나라니까 그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게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동은요, 이 조선의 세조시대 때부터 성종시대 때까지 이 대명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이미 명나라 조정에서도 충분히 핵심 요직을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한명회는요, 그 세조시대의 이인자였던 한명회는 정동에게 뇌물을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대요. 대놓고 뇌물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의 그 환관 기록은 제일 먼저 그 통일신라 때 나왔다 그래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 흥덕왕 시대 때 흥덕왕 원년에 왕비가 죽으니까 흥덕왕이 슬픔에 젖어서 시녀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고 환수들만을 심부름꾸러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편찬됐던 내시의 사적을 기록한 내반원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라 문무왕 때 수충과 아진함 등을 환관이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신라 관직인 대감을 내시를 가리키는 태감하고 혼동해서 기록된 오류예요. 어쨌든 이 신라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환관은 그렇게 길을 펴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신라 시대의 환관은요, 자연적으로 고자가 된 인물들만 뽑은 거야. 왜냐면 신라는 골품 제도잖아요. 골품 제도에 의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자가 된 인물들,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만 꼽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일단 골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아니면 기도 못 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장, 고려시대의 환관의 복장이에요. 그 신라 말 고려 초기까지는 그 환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됐고 그 거란과의 전쟁을 치른 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대인 문종시대, 이 문종시대의 기록이 나왔는데 당시 그 뭐냐 이재현이 썼던 찬이라는 기록을 보면요, 그 환관과 급사를 10명밖에 안 줬다는 그 문종의 기록이 있어요. 어느 정도 환관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참고로요, 고려는요, 그 척중경의 아들도 내시를 했었고, 그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도 그 내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려 후기에 그 우리나라의 유학자 중에 한 명인 안향이라는 사람도 내시였어요. 그래서 내시는 정말 문벌 귀족의 자제들이 막 기용이 된 정도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고려 18번째 왕이었던 의종 시대 때 환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지냐면요, 원래 환관은 남반직에 속해서 7품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아니다, 8품까지밖에 못 올라갔었어요. 7품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의종 때부터 이게 무너져요. 막그 뭐냐, 고려 의종에게는요 유모가 있었어요. 자기를 젖을 먹여서 키워준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의 남편 정함이라는 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종이 하마터면 자기 친동생에게 밀려서 하마터면 왕위를 놓칠 뻔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자로 활약했던 정함이라는 환관을 이 뭐냐 신하들이 허리에 찰수 있는 서대라는 걸 내려요. 이 서대를 내리면서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문관 벼슬인 한문지후에 임명을 해요.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문신들하고 대관들이 여태까지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하 하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결국 정함은 의종의 뜻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환관이 내시가 되는데 물꼬를 튼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종은 그래가지고 신하들하고 약간 좀 거리를 많이 뒀고 조정에 잘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관을 통해서 조정에 필요한 일을 알리고 신하들 말도 환관을 통해서 전해 듣는 약간 중간에 그 소통 매개체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 이후 무신 정권 시대가 되면서 그 환관들은요, 그 반란 세력의 핵심 인사들을 궁궐로 끌어들여서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그 몽골에게 간섭을 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그 뭐냐, 정말 그 뛰어난 인물들이 환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 이 환관이 너무 각광을 받으니까요, 남자들 중에서는요 스스로 자기의 그 물건을 거세를 해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해서 그 환관이 되는 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기도 했죠. 자, 그래서 공민왕 시대 때는 아예 환관들로 이뤄진 내시부가 만들어져요. 공민왕은 환관들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 홍건적과의 전쟁 때 흥왕사에 피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뭐냐, 왕을 호위했던 다른 장군들 다 달아났는데 그 뭐냐 안도치라는 환관이 이 강달이라는 환관으로 하여금 그 왕을 얻고 피신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자신이 왕으로 가장 어렸을 때그 때리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뭐야, 우왕 시절에는 그 잠시 내시부가 폐지됐다가 공양왕 때 다시 내시부가 부활해요. 물론 그 전까지의 환관이었던 사람들은 다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그렇구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 그볼 약간 내시라는 이름이 환관의 별칭이 됐고, 그리고 본래의 내시는 이름은 물론 고유의 역할과 지위까지 같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내시는 환관하고의 동의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내시라는 이름으로 환관을 기억하는 경우가 좀 많죠.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파트를 잠깐 끊고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피곤.